새 친구 소시지. 흐트. 즐거운 월요일, 열심히 일을 하지요. 자, 어? 어? 으아, 이게 뭐지? 잠깐만, 내가 빨리 꺼내줄게. 자, 우와, 귀여워.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아! 자, 시원한 우유야. 어서 마셔.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아, 맞다. 우리 이발소에 맛있는 거 많은데 나랑 같이 가자. 사장님도 분명 널 좋아하실 거야. 안 돼. 제발, 소시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이발소는 애완동물 금지야. 사장님. 소시지야, 미안해. 사장님이 이발소에서 너를 키울 수 없다셔. 내가 살 집이야. 쉬, 사장님에게 들키면 안 돼. 윌크, 크림 스프레이 좀 갖고 와라. 윌크! 이 녀석 어디 갔지? 윌크, 어디 있어? 대체 이게 뭐야?
소시지를 내쫓지 마세요. 그럼 소시지와 같이 나가서 살든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와, 이 소시지 너무 귀엽다. 와, 여기 이발소에서 키우는 거예요? 와, 뽀송뽀송해. 소시지랑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그게... 물론 찍어도 되고 말고요. 이 아이는 저희 이발소의 마스코트랍니다.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찍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이발비도 할인해드립니다. 정말요? 여기 이발소 최고다. 자, 소시지랑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줄을 서주세요. 와, 이 소시지 진짜 귀여워. 나도 찍을래. 나도. 자, 웃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소시지. 윌크 이야기. 저 화려한 손놀림 역시 사장님이야. 이 거룩한 향기. 차를 마시는 모습도 어쩜 저리 멋있으실까? 얜 또 왜 이래? 수건은 팍팍 털어서 널어야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우와. 네? 빛나는 땀방울 좀 봐. 어쩜 저렇게 멋있지? 윌크, 넌 사장님이 진짜 멋있어? 완전! 아니, 저 못생긴 식빵이 어디가 멋있다는 거야? 왜냐면 사장님은 나의 은인이시거든. 어? 은인? 실은 말이지, 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우유들과는 달랐어. 선생님, 우리 아이는 머리 M이 아니라 W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아무래도 현대의학기술로는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울지 마. 야, 윌크! 머리 좀 구경시켜줘! 나는 머리에 M이 아니라 W가 있다며? 모자 좀 벗어봐! W를 가린다고 M이 되냐?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에 M이 에? 있다고! 그럼 모자를 벗어보라고! 어? 정말 M이 거꾸로 뒤집혔어! 소문이 사실이었잖아! 윌크는 M이 거꾸로 뒤집혔대요! 밀크가 아니라 윌크래요! 아니야! 나도 밀크가 아니라 밀크라고! 베이커리 타운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도넛 레인저!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객의 외모 컴플렉스를 해소해주는 이발소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에 이발사 브래드 씨는 어떤 빵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꾸며줘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발소를 방문한 손님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으신 거죠? 탈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발사님이 멋지게 꾸며주셨어요. 브래드 이발소 최고예요. 변신이 필요한 당신, 브래드 이발소를 찾아가세요. 브래드 이발소?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이발사 브래드 맞죠? 저 TV에서 봤어요. 무슨 머리든 다 해주신다면서요. 맞는데? 무슨 일이냐? 이발사님, 제 머리도 이발해줄 수 있나요? 에이, 햄이 거꾸로 돼 있잖아.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윌크로 태어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건 못 고친다고 했지만 이발사님은 하실 수 있죠? 미안하지만 우리 이발소는 우유 손님은 받지 않는단다. 게다가 영업시간도 지나. 이발사님, 다들 제 W를 보고 이상하대요. 친구들도 절 매일 놀린다고요. 이발사님이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알았으니까 내려와. 머리에 W를 M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에휴, 한번 해보지 뭐. 우와.
자, 이거면 됐지? 우와, 역시 천재 이발사. 아니, 내... 뭐야? 이걸 어떡한담? 아하! 다 끝났다. 우와! 진짜 감쪽 같아요. 이제 반창고 안 붙이고 다닐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밀크가... 결국 천재 이발사님도 못 바꿔주는 거였어. 난 평생 밀크로 살아야 하나 봐. 꼬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름이 밀크라고 했던가? 너는 이곳에 왜 많은 빵들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니? 왜요? 바로 특별해지기 위해서란다. 모든 빵들은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 이발소를 찾아와서 머리를 꾸미는 거란다. 그런 면에서 윌크, 넌 정말 행운아야. 제가요? 생각해봐. 다른 우유들은 모두 똑같이 밀크라고 인쇄돼 있잖아.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나만이 윌크? 그렇군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어요. 이발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 가렴. 아휴, 힘들었어. 이제 슬슬 퇴근해볼까? 이발사님! 제가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받으세요.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후로 난 윌크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됐어. 브래드 사장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그냥 사장님이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것 같아요. 에? 그럴 리 없어. 사장님은 그때 진심이었다고. 사장님, 윌크에게 진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무슨 멍청한 소리야? 거봐. 왜? 초코의 면접. 사장님! 쓰레기 분리수거가 또 안 됐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어? 사장님, 괜찮으세요? 뭐... 사장님, 속상하시겠지만 마음 푸세요. 초코도 이발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걸 거예요. 윌크야,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건 병이니까 병상자에 넣으시고 크림통은 플라스틱 상자에 넣으셔야죠. 에휴, 매번 이렇게 하니까 초코한테 혼나죠. 이젠 알아서 하실 때도 다 됐는데. 그런데 초코는 어떻게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초코? 말도 마. 수많은 빵들을 면접봤지만 저런 애는 처음이었지. 오늘부로 이발소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둔다고? 네, 이발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뮤지션이 돼서 세계적인 락스타가 될 거예요. 띠디디디 꽝 락앤롤. 직원을 새로 뽑아야겠군. 청소는 자신 있나? 물론이죠. 저는 엄청 깔끔해서 청소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럼 이발소 바닥을 쓸어보게. 청소쯤이야 식은 죽 먹. 오 마이 갓! 이렇게 더러운 빗자루는 처음 봐요. 세균이 득실득실하네요. 여기 공기청정기는 없나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없는데? 없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제 기관지는요? 저는 이렇게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방을 알아보시죠. 식빵대학교를 졸업했군.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식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용은 할 줄 아나?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분명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엘리트니까요. 청소는 잘하나? 청소를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빗자루만 있으면 누구나 하잖아요. 우리 이발소에 들어오면 청소나 미용을 할 텐데 괜찮나? 뭐라고요? 저 같은 엘리트에게 청소나 미용을 시키겠다고요? 제가 그런 걸 하려고 명문대 나온 줄 아세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 이발소에선 같이 일하기 힘들겠네. 전 명문대 출신이에요. 나 같은 엘리트를 뽑지 않으면 누굴 뽑는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나가주게.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에휴, 다음 면접을 볼까? 월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청소 알레르기가 있어서. 으아, 기가 안 닿아요. 아이고. 에휴, 지원해준 건 고맙지만 같이 일하긴 힘들겠어. 뭐 상관없어요. 아휴, 아빠 세탁소나 물려받아야겠다.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같이 일할 방이 이렇게 없는 거지? 누구세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면접 시작하시죠. 그러지. 미용은 할 줄 아나? 아니요. 청소는? 그다지.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야? 딱히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직원을 뽑는 데서. 그렇다면 자네도 같이 일하긴 힘들겠군.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뭐지? 아, 친구들이 왔네. 친구? 조커 누님! 저희 왔어요. 누님, 면접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당연히 붙으셨겠죠? 아니, 떨어졌어. 저기 저 식빵이 날 떨어뜨렸어. 뭐라고? 감히 우리 누님을? 아니, 그게... 식빵 주제에 우리 누님을 떨어뜨려? 얘들아, 가자. 무시무시한 빵들이구먼. 면접에서 떨어뜨렸다고 나한테 복수라도 하면 어쩌지? 아휴, 자네는 낮에 그 한참을 기다렸다. 너에게 복수하려고! 가만두지 않겠어! 야! 내가 평소엔 신사답지만 화나면 이렇게 무섭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감히 날 면접에서 떨어뜨려! 명문대 수석 졸업한 나를! 어이, 그만 좀 하지! 뭐야, 넌 빠져! 나야 별 상관은 없지만 폭력은 아니지 않아? 내가 빠지라고 했지!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봐! 에이? 가만두지 않겠어! 별것도 아닌데. 누님! 누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이 머핀이 저 식빵을 괴롭히길래 구해줬어. 역시 누님이셔. 그러게 상대를 보고 덤벼야지. 아니, 저 식빵은 면접에서 누님을 떨어뜨렸잖아요. 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위기에 처하면 돕는 게 도리지. 역시 누님이셔. 어쩜 저리 마음씨도 착할까. 어? 얘들아, 이만 가자. 예! 합격!
자넨 합격일세!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게! 하지만 저는 미용도 청소도 못하는데요? 계산기는 두들길 수 있지! 뭐, 그 정도는... 그럼 됐어! 캐셔로 일하도록! 우리 누님이 드디어 취업 성공하셨다! 누님 맛이! 식빵 양반! 우리 누님을 취업시켜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기념으로 머리 나으러 갈까? 좋지! 이발사 양반! 베이커리 타운 최고 미남으로 만들어줘야 해! 누님,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그렇게 일하게 된 지 벌써 5년째군. 시작은 엉뚱했지만 같이 일해보니 나름 괜찮아.